좋습니다. 잘 퍼뜨려서 성공. 이민혜 선수가 이제 자신의 공격 그리고 경기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. 그런 시도를 하면서 성적이 조금 부진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.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혜 선수는 자신이 그동안 잘해왔던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다른 스타일을 할 줄 아는 것도 좋지만 자신에게 확실하게 하나 있는 게 좋거든요. 플러스 형태로 포쿠션 3뱅크 정확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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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에 워낙 능통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공격도 시도를 하는 거죠. 이민혜 선수가 최근에 한 당구 매거진과 인터뷰를 한 게 어제 올라와서 봤는데 어릴 때 당구를 배울 때는 이제 부친께서 당구 공부를 하라고 책 한 권, 시스템 책 한 권은 통째로 다 외우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공부를 했었다고 하더군요. 오, 네. 대단합니다. 지금 공격은 상당히 시스템 기반의 공격을 하는 선수가 이민혜 선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와 또 큐의 감각까지 동원을 한 그런 장면이었어요. 네. 키스도 잘 빠졌고요. 키스뿐만이 아니라 저런 각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네. 예선전에서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큐에 살아난 이민혜 선수였습니다. 네. 네. 지난 시즌 뭐 3연승 그 신화를 만들었던 이민혜 선수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. 네. 3연승이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는데요. 3대회 연속 우승. 네. 이건 앞으로 PBA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?